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알선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정 전 의원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. 송근섭 기자입니다. 알선 수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.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사건은 지난 2월 정 전 의원이 지역 카페업자 오모 씨에게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정 전 의원은 곧바로 봉투를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6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. 경찰은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카페업자 오 씨에게 모두 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 전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역구의 중요 현안이었다면서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습니다. 혹시 법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그런 거나 좀 알아봐줘라. 그게 저는 전부입니다. 정 전 의원은 또 총선 직전 불거진 이 문제로 논란이 확산하자 총선 20여 일을 남겨두고 공천이 취소됐는데 이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. 충북경찰청은 카페업자 오 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.